사실은 초기에 당뇨가 걸린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당뇨병을 증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고요. 다만 2년마다 나라에서 국가 검진을 할때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라면 당뇨병으로 재검을 받게 되고요. 10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당뇨병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한 4분의 1 정도는 그런 경우에도 실제로 당뇨병 환자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혈당이 180에서 20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그 당이 소변으로 빠지게 되면서 소변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갈증이 발생되고 또잘 먹는데도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생기고요. 실제로는 세포는 이제 당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당이 부족해지니까 피로감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당뇨 증상뿐만 아니라 어떤 뭐좀 진단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피로감이나 어떤 다음 다식 뭐 알려진 이제 당뇨 증상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외에 좀 어떤 좀 증상들이 의외로 또 당뇨병의 증상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혈당이 빠져나가고 또 체내에는 혈당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인데요. 탈수가 생김으로 인해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특히나 말초 부위, 손과 발 같은 부위가 이제 피부가 예민해진다던가 또는 건조함으로 인해서 많이 가려워지고 두피 건조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것들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체액의 당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각막의 변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된다던가 또는 구갈이나 구취 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치주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피부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무좀 같은 진균성 질환이 잘 생기기도 하고 여성 같은 경우에 여성 생식기 질환이나 감염 또는 가려움 등이 잘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증상이 이제 최근에 심해진 경우에는 한번 정도는 당뇨를 의심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몸 전체에 혈액이 흐르고 있고 또 체액이 있듯이 근데 이 혈당이 높게 되면 혈액 전체 그리고 체액 전체에 당 성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실제로 세포 내에 당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세포의 기능 저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과다한 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가 대부분 합병증의 원인인데요. 크게 나눠서는 신경 합병증, 또 미세혈관 합병증, 대혈관 합병증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손발이 저리다던가 아프다던가 차진다던가 그런 증상들은 대표적인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인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증상들이 우리 몸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 외에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당뇨병은 이 자율신경 또한 많이 손상을 입히게 돼서 이 자율신경들이 관장하고 있는 소화기능의 저하라든지 또는 배변 활동, 배뇨 활동의 장애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빈맥이라든지 기립성 저혈압 같은 심혈관 쪽에 자율신경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당뇨로 인한 눈의 망막의 변성 또는 신장 합병증 등이 대표적인 미세혈관 합병증인데요. 실제로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나 또는 신장 기능을 상실해서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과 가장 직결된 합병증은 대혈관 합병증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동맥경화 합병증에 이에 속합니다. 말하자면
심장의 허혈성 심질환, 심근경색, 그리고 뇌경색,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 나오는 많은 연구들은 이 증상들 또는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가장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동맥경화 합병증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증상일 때 좀 그게 좀 따로 나와 있나요? 동맥경화 합병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혈관은 70%까지 막혀도 사람들이 대부분은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동맥경화를 실제로 환자가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손발의 냉감 같은 것들은 오히려 신경합병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혈관이 막혀서 손발의 냉감이나 차가운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더 드물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동맥경화는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초기 예방이 중요한데 그것은 혈당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고지혈증을 관리한다든지 또는 비만을 관리한다든지 혈압을 조절한다든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모든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는 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뭐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식사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체중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처방이 된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겁니다. 아주 드물게 이제 아시아 특히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고 실제로 비만하지 않으면서 많이 먹지 않는데 심한 당뇨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2형 당뇨병이라고 하더라도 췌장 기능 자체가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인데 많은 환자들이 인슐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주사하는 것을 어려워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 어려움은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홍보와 또 교육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인슐린 치료에 대한 저항감을 낮추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중, 적절한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적절한 체중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식사 관리나 또는 중년 이후에는 적절한 운동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젊은 시절에 가졌던 체중보다 10에서 15% 이상이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음식이나 또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적절하게 단백질은 섭취하면서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는 조금 피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3, 4회 이상 본인 심맥박수가 평소 맥박의 150% 정도 되도록 좀 숨이 차도록 운동을 하루 40분 이상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